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합이라고 하는 건 보통 형용사나 부사, 물론 때론 대명사로 쓰입니다. 중요한 건 이때 꾸며주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먼저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서 직접, 즉 전치 수식을 한다는 게 조금 중요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They had enough food for a week. 자,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요? 충분한 음식을 일주일 동안 말입니다. 이렇게 음식이라고 하는 명사 바로 앞에서 전치 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쓰일 때? 형용사로 쓰일 때 말이죠. We have enough money to buy the house. 자, 이 문장에선 충분한 돈이라고 해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 집을 사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장에서 말입니다. 그 집을 사기에 충분한이라고 해서 인업과 투 부정사를 함께 묶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빠지죠. 이렇게 말입니다. We have money enough to buy the house.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요 사이에 지금처럼 which is, 즉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원래 있었는데 생략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선생님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형용사 파트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 집을 사기에 충분한 돈이라고 해서 바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전체적으로는 형용사 구처럼 되는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형용사일 땐 명사 앞에서 꾸민다는 걸 봤고요. 물론 이건 지금 명사를 직접 꾸미는 한정적이고요. 서술적으로 쓰일 때도 있겠죠. 서술적이라고 하는 건 뭐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 자리 아닙니까? Thank you. That's enough. 아이, 고마워요. 그거면 충분해요 라고 해서 이게 주어 비동사, 이게 주격 보호 자리 아닙니까? 따라서 이때는 바로 서술적으로 쓰인 게 되겠죠. 이렇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I think I have said enough. 제 생각엔 제가 말한 것 같은데요. 주어 동사 이게 바로 목적어 자리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말한 내용이 충분한 것 같다라고 해서 말한 내용을 대신 받는 대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인업이라고 하는 게 형용사로 쓰이는 걸 주로 봤습니다. 명사 앞에서 꾸민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인업이 부사로 쓰인다면 이번엔 부사는 주로 이제 동사나 또는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꾸미는데 바로 형부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전치 수식이었던 것에 반해서 말입니다. 예를 보죠. It is good enough for me. 자, 그건 좋은 일이야. 어떻게 좋은 일이야? 자,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 형용사 뒤에서 앞으로 꾸미고 있죠. 나한테 있어서 충분히 좋은 일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She can run fast enough. 자, 그녀가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빠르게 달리는데 충분히 빠르게죠. 빠르게라고 하는 건 부사니까 바로 부사 뒤에서 충분히 빠르게 뛸 수 있어요 란 말입니다. 자, 보통 이때 뒤에는 to 부정사가 와서 뭐 하기에 충분히 빠르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의 예문 가능하겠죠? He is strong enough. 자, 그는 강합니다. 충분히 강하군요. 충분히 강해요. 뭐 하기에? To carry the box. 그 박스를 운반하기에 충분히 강해요. To 부정사 앞에서 끊어주는 sense. 그러면 enough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의 의미가 충분히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넉넉하다는 얘기죠. 뭐 하기에? 바로 그 박스를 옮기기에 라고 해서 enough to 구문을 흔히 so that can으로 많이 바꾼다고 했습니다. 물론 꼭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다. He is so strong. 자, 그는 너무 강해요. 자, 너무 so와 함께 연결되는 걸 좋아하는 접속사는 that이라고 했죠. 자, so는 긍정, 부정 다 된다고 했습니다.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는 너무 강해요. 그래서 He can carry the box. 그는 그 박스를 옮길 수 있어요. 라고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문장 전환 가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을 딱 보고 to 부정사 앞에서 딱 끊어서 박스 옮기기에 충분히 힘 세다고 라고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물론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을 영어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자, 이렇게 인업의 용법을 간단히 형용사와 부사로 나눠봤습니다.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전치 수식,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후치 수식 알아놓으시고요. 물론 대명사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가서는 to 구문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로 넘어가죠.